나는 해고됐다. 나는 직장인이다. 나는 직장인이었다. 일도 열심히 하고 상도 많이 탔지만 사장은 나를 싫어했다. 가끔 이빨은 소리를 했는데 그 때문일까? 회사는 툭하면 회사의 법인,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바꿨다. 임금 피크제가 시행됐고 각종 수당은 사라졌으며 기타 등등. 좋은 것도 좀 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. 그렇게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법이 어딨냐고 따져 물었을 때 회사는 2015년 9월 13일에 노사정 합의문을 조용히 보여주었다. 노조의 단체 협약은 취업 규칙보다 세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었겠지만 불행히도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다. 나는 노조를 만들기로 했다. 그러나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만 깨달은 채 나는 실패했고 사장은 나를 더 싫어했다. 인사고과의 철이 다가왔다. 사장, 사장의 수족 같은 부장, 부장의 딸랑이 과장이 나를 평가했다. 나는 저성과자가 됐고 회사는 또다시 노사정 합의문을 친절하게 들이밀며 저성과자인 나를 잘랐다. 나는 오늘 해고됐다. 다시 일할 수 있을까? Thank you.